예, 선생님. 네. 이, 좀 요새 이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침을 누른다,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다른 선생님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없다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받을 사람 무조건 받아야 돼요?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신을 누르는 거는 눌러서 된다 그러면 내가 무당 여기 나와 있겠어요? 저도 누른 것도 해봤어요. 무당 되기 전에. 저요? 네. 수도 없어요. 지금 몇 채나 해먹었을 거예요. 신안 받으려고. 나 무당 안 됐지 그럼. 하지만? 하지만 무당 됐잖아. 누르다 저는 그래서 누르면 신 안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누른 곳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누르는 게 아니라 진 누르면 안 돼요.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줘야 돼, 신은. 제가 제자가 돼서 보니까 네. 하는 일이 너무한데, 그 누른 곳 하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근데 네. 그거를 이제 조상, 대감으로 오셔서 돈을 벌어주려고 오시는 그런 신령도 있고요. 좋네요. 가가호호마다 네. 우리 대한민국에 집집마다 신 없는 집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 하다못해 애기씨 뭐 다 있어. 그러나 정말 제자는 갈 사람은 내가 타고 뱃속에 점지되면서 정해져 있어요. 응? 그리고 해서 누른 꽃이라는 건 저는 그래서 없다. 지금까지 제가 제대해서 누른 꽃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수도 없이 했지, 무당 되기 전에. 근데 결론은 무당 됐잖아요. 그 옳은 신이 누른다고 해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상과 신은 분명히 구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른 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참고하세요. 누른 꽃 하시면 그게 안 눌러져요. 저 많이 해봤어요. 결론은 무당에서 지금 물론 잘 가고 있지만 차라리 조상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신인지 그걸 확인하셨으면 좋겠어. 옳은 신명 같으면 못 갈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 멋있는 직업이니까. 그러나 멋있는 직업이에요. 활량 직업이야. 이거는요. 이 직업만, 근데 똑바로 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야. 무당의 길을 똑바로 갔을 적에. 갔을 적엔 정말 멋있어요. 자아도 높아져요. 배우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눌러서, 저도 물론 신을 안 받으려고 그렇게 눌렀지. 왜? 그때만 해도 내가 왜 무당을 해야 돼? 제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야. 조금 낮춰서. 그러나 제가 막상 와보니까 너무 멋있는 직업이에요. 이거는 판사 부럽지 않고 의사 부럽지 않아요. 그 가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이게 좀 농도가 높아서 이런 게 방해가 되나요? 신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 그런 신의 기운이 좀 강한 사람들. 저는 그 신의 기운이 강하다는 걸 어떤 척도로 얘기하는지 저는 딱 이렇게 봐요. 방울부채 들고 와서 대신이 섰나 안 섰나 먼저 봐요. 네. 그 많은 신령 중에. 네. 무당은 띵 잘 돼서 점 잘 봐야 무당이야. 응?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필! 나는 띵이라고 그래. 필이야. 난 띵! 네. 그래서 그거 잘하는 게 무당인 거지. 네. 사설 많이 늘어놓는 게 무당이 아니거든. 때려 맞히는 게 그게 무당이 아니에요. 던지기식 전보는 게 무당이 아니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눌러서 응? 네. 될 수 있는 게 신이. 눌러서 된다고 그러면 무당 날 게 하나도 없어.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게 좀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신의 의대를 대신 선물을 해주면서, 뭐 선녀님 향수를 선물을 해주면서, 아니면 뭐 동자님의 뭐 장난감을 선물을 해주면서, 좀 이렇게 가면서 좀 이 기운을 좀 잠재운다, 이런 거는 가능한지. 기운을 잠재운다라기 보다는, 네. 이제, 가가 우리도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놓고, 기도도 하고, 촛불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탕도 사오고, 애기씨도 하고, 우유도 사오고 해요. 그러면 이 쌀이나 초는 이게 그 집 조상이 왕래하는 길이기도 해요, 쌀이. 네. 초는 몸이고. 네. 근데 신기운을 잠재울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합의를 받아서, 조금 정말 옳은 신이라고 하면 좀 늦추는 과정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아, 늦추는 건 가능하대. 야물어지게 되거나 네. 어떤 부분이 됐어. 지금은 너무 빠르고 네. 그래서 거기도 애기 시들이 있을 때 합의 받아서 재수 보라고 빠빵이도 사오고 우유도 사오고 하는 거지. 선녀복? 왜냐면 선녀 가무리가 세요. 네. 그러면 그걸 시주 받기도 해요. 네. 선녀복으로 대신 그 양반 신가무리 눌러준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네. 그래서 저도 무당 되기 전에 많이 해봤어요. 네.
어, 이것도 시주해보고 북도 해보고 별걸 다 했거든. 네. 근데 제 소견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기운이 눌러지지 않는다. 그러면 네. 그냥 잘 되려고 선물하는 거는 네. 어, 좋지만 네네. 이제 신을 받을 사람이 선물한다고 해서 신을 피할 수 있는 거는? 피할 수는 절대 없다. 절대 없어요.